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동족을 대상으로 한 종전의 사역과는 대조적으로 본장에서는 이방인을 상대로 한 엘리사의 사역을 소개함으로써 그의 사역이 만인 구원을 경영한 우주적 복음의 전파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여종인 히브리 소녀의 소개로 엘리사를 찾아와 병을 고침을 받는 그 사실과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대조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함과 동시에 게하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패역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엘리야 시대 이후로 여호와께서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방인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패역과 불순종을 버리시고 이방인의 순종과 겸손함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하게 예수 당시 이방 로마 군대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함이 온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수많은 범죄의 일면을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의 수치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물리치시고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제나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주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에게 심판을 내려서 자신이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뿐 아니라 늘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작가 중에 그 호포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노동자 출신으로 오랫동안 실업자로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LA에서 운영하는 무료 직업소개소에 나가서 아침마다 앉아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5가의 세븐일레븐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나가면은 많은 실업자들이 거기에 앉아서 혹시 누가 오늘 나를 쓸 사람이 나를 픽업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면 혹시 오늘 잔디 깎을 사람이 있는가 또 가구를 운반할 사람이 있는가 하고 소리치고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픽업해서 사람을 데려가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호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핏값이 돼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핏값이 안 되고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자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짭이 막 급하게 필요하다고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오늘은 다른 식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그가 웃으면서 여유가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날 이제 호퍼는 많은 실업자들과 함께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역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픽업해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사람을 픽업해 가려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는데 저 중간에 보니까 가운데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호퍼입니다. 그 호퍼를 가리키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갖고 짭을 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 호퍼란 사람은 매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노동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 사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일꾼을 뽑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편안한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합당한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을 뽑으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장님들이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접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접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주고받는 것도 없는데 괜히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정하게 온기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편안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도 바로 하나님을 쓰실 때, 그렇게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 편안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를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멋있게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르기 위해서 신학교도 세웠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난 이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그 병까지도 고쳐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준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편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말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말을 하면 틀림이 없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 있죠? 그리고 저 사람은 쓸데없는 말은 안 해. 그리고 농담도 안 합니다. 할 말만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에 책임을 져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많이 해도 실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를 하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에 책임을 져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총애하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문둥병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시종을 들던 이스라엘 여자아이 하나가 사마리아에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그 사실을 고하고, 아람 왕은 곧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보낼 테니 그 선지자를 불러서 고쳐달라는 친서를 썼습니다. 그 서신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고민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만일 문둥병을 못 고치면 그것을 트집 잡아서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말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진가를 보여주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까짓 것 정도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그까짓 것 때문에 옷까지 찢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엘리사가 그 병을 못 고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왕에게 죽든지 아니면 아람 왕에게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에서 끝나면 그것도 괜찮은데 하나님도 아 별게 아니구나 하는 이렇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말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읽으면 말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왜 오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둥병 정도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정도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 건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드디어 나아만이 군사를 끌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는 나아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밖에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메시지만 전합니다. 나아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열받는 일 아닙니까? 요즘 세상 말로 머리가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응? 대단한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아 문도 안 열고 응? 뭐로 그것도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단강은 맑고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건천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흙탕물로 가득하고 가물면 또 물이 바싹 말라버리는 그다지 좋은 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짜증을 내면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나라 강은 그것보다 못할까 봐 내가 아파 죽겠는데도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러면서 다시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엘리사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도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아만은 다시 왔던 길로 이를 부둑부둑 갈면서 길을 떠납니다.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너 이제 내가 돌아가면 보자. 어? 두고 보자. 이제 너 가만 안 둘 거야. 아마 이러면서 떠났을 거예요. 그때 현명한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이 병을 고치려면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걸 못합니까? 아 강물에 들어가세요. 밑져야 본전인 셈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나만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렇게 큰 일이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 하고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건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의 절개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용기 있는 신앙인 정도가 되어야 그래도 하나님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초월한 사람이죠. 문둥병을 고친 나아만 장군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고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은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았어요. 치과 생활하느라 쓸 데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엘리사는 선지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학교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말씀 6장에 보면 선지 생도들과 학교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예물을 받아서 쓸 데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신학교 건물을 이렇게 증축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러 다닐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아무리 나아만이 그를 강건하여도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나아만은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그대로 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주는 돈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역할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재물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돈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편안히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재물을 초월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하시가 떠나는 나아만을 붙들고 주인의 마음이 바뀌었으니 그 예물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 어려운 병을 고쳤는데 은혜를 갚지 못하고 떠나는 그 찹찹한 마음에 하인이 와서 그 예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그냥 간다는 게 형 찝찝했는데 그래서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줬습니다. 몰래 예물을 갖고 돌아온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냐? 게하시가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이렇게 말하자 갑자기 엘리사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생각이 나지 않더냐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게하시가 나만과 만난 것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것을 받았냐고 책망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거할 때지 돈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참신을 발견하고 그동안 우상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있는데 너는 한심하게 돈이나 챙기며 하나님을 갖다 삼류로 만들고 있냐는 질책을 했습니다. 책망을 받아도 싸죠. 이게 수준 차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개는 개지 풍어를 읊는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게하시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까지 옮겨가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